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 지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같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자녀들도 챙기고 부모님도 챙기고 또 스승님도 챙기고 마음이 따뜻해져야 하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달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예전보다는 조금 못한 5월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자녀들 잘 챙기셨죠? 부모님들도 다 만나보셨고요. 또 스승님들도 잘 만나서 감사함을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년 365일 자녀를 챙기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을 만나야 하는데 굳이 5월달을 이런 가정의 달로 정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족과 조금은 더 가까워지셨나요? 가정의 달을 뒤로하고 이제는 믿음의 가정도 조금 돌봐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그동안에 못 봤던 우리의 신앙의 가족들을 함께 보며 또 돌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신앙의 가정을 챙겨보자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의 청년들, 저희 교회는 이제 싱크라고 불리는데 청년들과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렇고 청년 사역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청년 사역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있다면 대표적으로는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 정말 사랑하세요. 그렇죠? 돈도 더 많이 쓰시고 시간도 주시고 장소도 주시고 심지어는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자녀들이 청년들이 있으니까 친자식처럼 얼마나 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늘 왜 우리는 사랑해 주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곳곳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요. 저희 교회만 봐도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가정을 섬기기도 하고 뭐 간사로 섬기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도 참 바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뭘 하지?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서로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좀 부족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청년 사역을 주로 하면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에게는 청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또 힘들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었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교회에서 얼마나 청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 그리고 배려하고 있는지를 좀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제 주된 청년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통의 부재는 단순히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세대인가요? 바로 광야 시대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본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 본문에서 22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그렇죠?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경험한 것이 지금 이 광야 시대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산 세대입니까? 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살펴봐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어떠한 상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서 3장에 보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갈렙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친 거예요. 그렇죠? 갈렙의 조카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위인 거니까 딸 자식과 같은 세대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온니엘이 사역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란 표현과 함께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느꼈던 세대에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교회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그냥 단순히 다니면서 살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신앙의 전수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음 세대와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가, 후일의 내 아들이 내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일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후대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규례가 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교사들은 규례를 더 많이 만들고 법도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야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후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고 묻는 것이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그 의미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왜 규례와 법도와 증거를 지켜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언제 나와? 교회 나와서 뭐 해? 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 나오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 드리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찬송은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예배 순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청년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 순서마다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와 대화할 때 그 아이들이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을 대답해 주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계십니까? 왜 교회 나와야 되나요?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왜 예배 안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축도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알려주셔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답할 수 있는 조금의 힌트를 알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니까 뭐 특별히 부연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는 원래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종살이했던 사람이었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셨는지, 감격스러웠는지, 놀랬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비전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어딘지에 대하여서 역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규례와 법도를 왜 지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역사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여러분과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설레는 분이셨습니까?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게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었는지, 우리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었는지 알려주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면 여러분은 다음 세대와 소통하지 못하는 분이실 겁니다. 만약 우리 성락성결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미처 제대로 된 대답의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우리의 청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게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은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을 때 여러분도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첫째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그리고 법도, 증거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 복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생각하시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그것을 복에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부담이고 이것이 지키기 너무 어려운 것들로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복을 향하고 있다고만 막연하게 연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과 관련 없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증거들을 지키면서 잘못된 복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있었던 이방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으로 넣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수하고 싶어 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이 있는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그 과정이 다음 세대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담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공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물하신 것이라는 복의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은 지금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꼈던 백성입니다. 오늘과 같이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하는 것이 규례와 명령과 증거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원래는 예배를 왜 드렸어야 하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하여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야 돼요? 가까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느껴야 돼요. 그것이 원래 예배해야 하고, 원래 예수를 믿어야 하고, 원래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정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모든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니?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니? 교회 생활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누리면서 만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은 25절 마지막 절에 우리의 의로움,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의로움이라는 단어의 이 의는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만 해당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왜 의로운 사람이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주셔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이 의인이란 개념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뭘 하기 위하신 것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죄를 심판하고 규정하고 벌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바꿔서 사용하였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수록 이것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구원이 없는 율법, 구원이 없는 예배, 구원이 없는 찬양, 구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만 외식적으로 채우는 세대가 되어 가버렸습니다. 혹 우리의 세대가 그럴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구원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까 두렵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배 드려서, 어려서부터 찬양해서,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생활이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래하는 것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이 모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못 해주는 그런 세대일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하면서 말씀을 더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 우리 공동체가 오랜 역사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이어져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같은 세대가 넘쳐나지만, 조금만 지나면, 불과 한 10년, 20년만 지나도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역사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가는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궁극적인 목표를 복과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그리고 이 예배 곳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소리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로 거듭나서 정말 성락성결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그리고 사회에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온 세대를 연결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라는 가사인데, 이것이 나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전해지고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고백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